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국에 오지 않기로 한 유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신여대 중국인 유학생은 171명.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은 19명뿐입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9명은 아예 한국에 오지 않겠다며 학교 측에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171명 중에 19명은 이미 조사하기 전에 이미 국내로 들어온 상태고요. 예. 9명은 안 들어올 예정입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에서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이 버스로 공항에 태우러 갔던 25일 입국 예정 유학생 9명 가운데 3명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거부 이유는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귀국 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한국을 지금 안 오려고 그래. 아, 한국이 더 위험하다, 이거지, 지금. 홍콩과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입국 거부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됐던 한국인 공포증,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